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카메라가. 아니 나와. 아까도 조금만 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없어요. 저기 있거든요 카메라.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고라니고요. 어디. 아. 오. 오. 야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아이고 참. 이러다가 진짜 호랑이라도 만나면. 우리 동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재미있는 뒷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시간 평상 데스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호석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예, 몇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 즐거운 소식, 재미있는 소식 앞으로도 발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곳 치악산을 찾았습니다. 자, 이 치악산에서 예, 아름다운 미녀 주인님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행정과 이혜린입니다. 네, 이혜린 선생님.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행정과 김시원 주임입니다. 네, 우리 시원 씨. 반가워요.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뭐 친구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더 어려요.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구나.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카메라 꺼졌을 땐 존댓말 자꾸 쓰시던데? 저희 서로 상호 존대하는... 아, 서로? 회사니까요. 밖에서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아, 사람이 변해요. 이분이 변한다고? 아, 아닙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자기들이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행정과에서 행정, 뭐 회계나 이렇게 수익금 징수 같은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또 뭐 설명해달라고? 아니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우리 시원 씨는? 저는 사무소 이제 전반적인 홍보라던가 그러시구나. 그런 거 이제 일자리 창출 관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치악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급여도 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살짝 얘기 듣기로는 뭐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제가요? 아니 이쪽이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직장이 마운틴이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구나. 여기 오면은 강제로 운동을 해야 돼요. 산을 계속 올라가니까 비로봉에 가거든요. 어? 진짜? 네. 혜린진 같은 경우는 비로봉 한 40번은 갔을 거예요. 진짜? 연차 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순찰을 나가거든요. 아니 치악산 비로봉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험하고. 치악산 높이는 한 1288m 비로봉이 제일 높고 면적은 한 175제곱킬로미터 정도. 175제곱킬로미터? 네. 넓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너무나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직원들이 센터나 분소 같은 데에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연 환경 같은 데는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포인트마다 모임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CCTV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이우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우석 기자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우석 기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평상 데스크의 이우석 기자입니다. 자, 치악산이 굉장히 넓은데요. 과연 이 넓은 치악산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원보존과 직원들과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카메라가 나옵니다. 아니, 아까도 조금만 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오세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SD카드 빼러 가는 길을 봐. 바로 가시죠. 어서, 아, 여기입니까? 저기 있거든요, 카메라. 여기에 이 치악산을 지키고 있는, 네, 비밀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대충 이 근처 제가 직접 우리 직원분과 함께 가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오, 여기 자세히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거기 대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야, 거기도 안 돼. 아, 나 찍어. 나 찍어. 어이, 안 돼. 어이. 쌤, 요거는 살짝 찍어도 되죠? 네. 수고하시는 거. 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나요? 보통 여기는 탐방로 주변이라서 뭐 고라니가 가끔 찍히기도 하고. 아, 고라니, 고라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 주변에 멧돼지가 찍히기도 하고. 멧돼지요? 뭐 멧돼지. 청설모라던가 노루, 아, 같은 게 좀, 아, 자주 찍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SD카드를, 네, 분리하시고. SD카드 여기서 이렇게 빨리 뭐 스킵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는 뭐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게 찍혔는지, 언제 찍혔는지, 네네,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치악산에 이 카메라가 몇 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수거하러 작전 돌입하시면 11대를 다? 그죠. 아이고. 오늘 11군데 다 들어오실까요? 아이고. 평상 데스크. 이호석 기자였습니다. 불철주야 카메라를 가지고 이 치악산, 넓은 치악산을 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이호석 기자. 아하, 무슨 일이십니까? 현장 이호석 기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빨리 같이 따라 올라가 주세요. 빨리요. 대체 어디까지? 내 다리로 거의 기어가기 1분 직전입니다. 아, 이호석 앵커랑 서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뭔, 네? 소리예요? 뭔 소리? 좀 바꿉시다. 야, 맨날 스튜디오만 앉아있지 말고. 안 돼, 안 돼. 카드를 여기 와서 이제 뭐가 찍혔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 그렇죠, 확인을 해야죠. 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고라니고요. 어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아, 이렇게 찍히는군요 다. 네네네. 오, 뭐야 이거 뭐예요? 얘는 너구리입니다. 아, 너구리. 네. 오, 너구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뭐예요? 얘 멧돼지. 멧돼지? 네. 자, 이렇게 찍은 화면이나 이런 걸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탐방로랑 비탐방로를 대상으로 해서, 네, 비교를 하고 있어요. 탐방로에는 어떤 종들이 출몰되는지, 비탐방로에는 어떤 종들이 출몰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약간 흑백한, 이거 뭐예요? 담비가 또 찍혔네요. 담비? 네. 아, 담비가 이렇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노랗게. 아. 아, 그렇구나. 부분이 노랗게. 오, 그렇구나. 얘. 혹시 본인이 직접 본 야생동물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어떻게 정한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어떡해. 아무튼 아, 비로봉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도 못 봤어요? 있다고만 들었어요. 멧돼지는요?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아, 다? 네. 아, 우리 주인님은 다 피해가는구나, 애들이. 혹시 우리 주인님? 저는 고라니. 고라니? 우리 사무소 앞에 정류장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 우는 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고라니 두 마리가 정류장 뒤쪽 비탈진데 이렇게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럼 고라니. 자, 고라니 울음소리.
진짜로 이렇게 하는 약간 하이톤으로 하이톤으로 더 하이톤으로? 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요? 이 소식을 전할 때쯤이면 아마 야생동물이 이 평상 데스크에 나오지 않을까. 네, 화면에 딱 잡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우석 기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야생동물을 만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제작진은 오늘 사실 촬영하는 내내 이곳에서 정말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삭, 담비, 고라니, 노루, 멧돼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라도 혹시 지나가지 않을까? 배설물 같아요. 고라니의 배설물. 배설물이 아니라 버섯. 네, 버섯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를 만나다니요. 대박입니다. 자, 조용히 하고 저를 따라오시죠. 조용히 와. 만났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운이 좋게 생겼죠, 저 친구가. 네. 네, 얼굴이 좀 보컬해서 아주 복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가로서? 저도 만났을 거라 봅니다. 오, 진짜? 왜냐면 여기 야생동물 중에 다람쥐도 있잖아요. 아, 다람쥐라도 본 건 거죠. 다람쥐가 제 바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진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쳐. 아, 사진도 있습니다. 진짜 사진도 있는데? 오, 진짜요? 네. 너무 무슨 소리 질렀어요. 제가 동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에 지금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휴일에는 그러면 뭐 하세요? 휴일에... 산에 가시진 않죠? 솔직히. 저는 다른 취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취미 있어요? 독서라던가. 가끔 산이 가고 싶다 하면은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을 하죠. 그럼 산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산에 가면은 이렇게 놀러 왔다라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마 이 치악산을 가고 싶어도 코스가 험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코스는 혹시 또 없나요? 예를 들면 둘레길 3코스는 무장애 탐방로도 형성돼 있어서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아기들이 이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그 조성된 공간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하기에 참 좋은 3코스 술의 너미길에 이우석 기자가 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우석 기자. 네, 저는 둘레길 제 3코스 술의 너미길. 술의 너미길? 술의 너미길.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미길 일용어! 굉장히 유치하죠? 네, 자, 자세한 말씀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거두절미하고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레너미길? 수레너미길?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수레너미길이라고 붙여서 읽으시면 되세요. 수레너미길? 네. 왜 이 단어가 길 앞에 붙여졌을까요? 왕이 스승을 만나러 이 길을 수레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왕은 누구죠, 그럼? 태종입니다. 태종? 네, 태종 왕이? 네. 그러면 뭐 제가 태종이 된 마음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실까요? 한번 길을 따라 한번 가보시죠.
직접 걸으면서 뭐 제가 직접 느끼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 길을 많이 또 다니셨으니까 이 수레넘이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 초입부가 굉장히 이제 평이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제 가족과 함께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제 나무들이 푸르름이 이제 져서 너무 좋아요. 네, 그늘이 제일 적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하고 오시기에 딱 좋으실 거예요. 참 경치 너무 좋아요. 곳곳에 각각의 나무들이 또 많이 있고. 와, 여기서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 오 좋다 아 좋다 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다시 좋다 다시 좋다 다시 괜찮으신가요? 다시 좋다. 야,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더 길어 보이는데요?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 우리 아이들과 치악산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치악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 그리고 이 숲속 놀이터를 함께 즐기는 것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현장에서 평상 데스크 이우석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놀러 오셔도 돼요. 네, 이렇게 혼자 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 화면에서도 잘 나갔습니다만 우리 3코스 수레넘길 우리 주인님들이 또 한 가지 또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길이 진짜 푹신푹신해가지고 아 그랬더라고 굴러도 될 정도입니다. 아이 구르기에는 좀 굴러봤는데요? 어 진짜요? 왜? 굴러봤는데요? 어 진짜요? 왜? 발을 굴러봤어요. 발을 굴러봤다고? 네. 어, 오른손으로 굴러 오른손으로 굴러 이렇게 발을 굴러봤다고? 네. 아. 체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비로봉 못 가겠으면은 이렇게 둘레길 걸어보시면은 평탄한 코스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좋습니다. 아, 여기 오신 지 4년 차? 네. 어, 4년 차라서 그런지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얼굴이 좀 연륜이 묻어나죠? 네, 얼굴 봐도 연륜이 묻어나죠? 아, 네, 98년생입니다. 덥습니다. 어, 진짜요? 네, 98년생. 그러면 제가 복학했을 때 태어나신 거군요. 아우, 복학. 네. 사랑 얘기를 또 하고자 하니까 제가 또 사랑에 또 굶주린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질투도 많이 나고 아, 그렇죠. 꼴보기 싫더라고요. 오!